양국은 돼지 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발견됐습니다. 강원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어제 낮 양국은 국토 정중앙면 창리의 양돈농가에서 사육하던 돼지의 폐사체가 발견돼 검체 검사를 벌인 결과 ASF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. 중수본은 역학조사반을 편성해 방역조치를 하고 농장에서 기르는 돼지 5,600여 마리는 매몰 처분할 예정입니다. 또 내일 오후 10시 30분까지 강원도 돼지 농장과 도축장, 사료 공장 등에 대한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발령했습니다.